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재활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야외 놀이터에서도 쉽게 이제 평행봉이라든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이 딥스를 하는데 삼두근에 자극이 온다, 아니면 아래 가슴 자극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삼두만 주는 방법이랑 딱 아래 가슴만 집중해서 주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일단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앞부분에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센스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두근만 이용해서, 네, 삼두근만 이용해서 올라왔고요. 왜냐하면 일자로 내려갔다 그대로 일자로 삼두근만 사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예 아랫가슴 개입을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삼두만 움직이게끔 고립을 잘 시켜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체가 약간 숙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상체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팔꿈치도 뒤로 약간 빼준다는 느낌으로 아랫가슴을 최대한 찢어주고, 그 다음에 아랫가슴을 사용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벌려준다는 느낌,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다시 아랫가슴으로 팔꿈치로 아랫가슴을 찍어준다는 느낌,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날이 좋아가지고 제가 밖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됐고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